제철 식재료의 맛과 향을 식탁까지 요리의 철학을 담고 싶은 한식 요리사 김호윤 셰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호윤입니다. 옆에 계신 전상규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요리학교 1학년 때 제 전임 교수님이셨어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제 교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뭐 고민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. 좀 이따가 이제 요리 실습할 때니까 요리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진로에 관한 얘기는 실습을 하면서 그렇고요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양파. 양파는 사실은 동그랗게 썰어서 이제 얼음 겉,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말하죠. 네. 그래서 생양파 같은 게 매운맛이 되게 강하죠. 그리고 극단히 먹다 보면 이렇게 가시 같은 거랑 즐기실 수 있잖아요. 그쪽만 분해를 하고 그런 거 같아서. 그래서 뼈를 뼈 사이로 하고 이제 또 한 번 또 뼈를 쉽게 이제 이쪽 부위에 이제 그 가시뼈 한번 해보세요. 소금으로 덮인다고 해서 요리에서 싸진 않아요. 소금이 고기 안으로 침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. 절대 닭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센 걸 중에 스테이크는 막 왜냐면 따로 뭐 눌러주거나 오븐에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서 일을 잘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잘 살아남고 그 다음에 요리사 기회는 제일 쉬운 거는 이제 메커니즘은 간단해요. 메커니즘이 센 불로 돌려놔가지고 세기로 집중하면 뭐 치면 이렇게 숨 팍 죽어가지고 그런 데 소리가 다 줄어드네.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스피드. 그러니까 방금 처음에 기름을 낸 다음에 얘를 다 얹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얘 뼈 크기 좀 닮은 게 좋은데 너무 아닌데 싶으면 왜냐면 기름을 먹어버리거든요. 아니, 쓰는 사이 있는데 뭐 이렇게 버려놓은 배추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거 잘 안 익잖아요. 익겠지. 간단하게 잠깐만 블레이즈 이거 조리는 거 이거 잘 그러니까 상단청 비슷하고 맛있어. 이거는 제가 호텔에서 막 갈비소스를 만들면서 선배님들이 하셨던 거랑 제가 만들었던 거랑 개인적으로 이 채소에 있는 맛있는 맛을 더 끌어올리기